자,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성인데, projected onto animal. 이 동물에게 투영이 되는 그런 인간의 특성. 그러니까 동물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은, 카툰 캐릭터네요. 동물 만화 캐릭터에서, 이게 아니구나. 자, 다시. 동물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instead,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that. 이 that은 여기에서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명사절. 비동사 뒤에 나온 대신 보통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명사절은 크게 두 개로 판단한다.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 뒷문장이 완전한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게 명사 역할을 하는가? is가 나네.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뭐라는 것이다.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여기서는 얘가 보어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명사 역할. 맞고요. 그다음 뒷문장이 완전한가? They can talk. 주어, 동사. Inhuman language는 직업. 맞죠? 1번 아웃. 자, 다음. Physically. 뭔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애니멀 카툰 캐릭터스, 이 동물 만화 캐릭터, 그리고 얘네 그 장난감 이것들인데, made after animals are made after이니까 동물을 본떠서 만든 만화 캐릭터랑 장난감 이건데, 여기서 이제 made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냐, 분사겠죠, 분사. 그래서 메이드니까 메이드냐 아니면 메이킹이냐 해서 현재 분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여기서는 물어보게 되는 걸 텐데, 동물을 본따서 만들어졌겠죠? 동물이 지들이 만들진 않았을 거니까, 이 만화 캐릭터를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이드라고 하는 수동의 형태가 와줘야 된다. 이건도 아웃. 그래서 얘들은 어때? are also most often deformed. 얘들은 가장 아주 변형이 된다. in such a way as to resemble humans.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자, 그 다음, this is achieved. 이거는 달성이 되는데, by 무엇으로? showing them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s and deformed front leg to resemble human hand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by 다음에 showing이 나왔습니다. by, 뭐야? 전치사죠.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 이런 게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showing. 동명사,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뭐로 달성이 되느냐?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뭐로? 인간과 같은 facial features, 외형적 특성이랑 deformed front legs, 그 앞발을 변형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resemble human hands, 사람의
손처럼 변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빠를 변형하는 거랑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걸로 인간을 따라 만들게 된다. 인간처럼. 그래서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 the trend has been to show the animals in a more natural way.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애니메이티드 무비, 만화 영화에서 the trend has been to show animals in a natural way.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느냐? Show the animals, 이 동물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In a more natural way,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they still use their front legs. 아직도 그들은 앞발을 사용을 한다. Like human hands. 이건 뭐 해석으로 풀어도 되겠죠? 사람의 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자들은 can pick up, 집어서 and lift, 들 수 있죠? Small object with one paw. 이 작은 물체들을 with one paw, 한 발로. 그리고 they still talk with an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talk with, 말을 할 수 있어요. 로 적절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자, 다음 general strategy that is used to make the animal characters more emotional appealing was to children and others are to give them in larger than different childlike features. General strategy, 일반적인 전략이죠. That is used to make the animal characters more emotionally appealing. 이 동물 캐릭터들을 감정적으로 좀 더 어필이 되게 만들려고 사용이 됐던 그런 일반적인 전략들은 was to children and others. 이 애들이든 어른들이든 이 사람들 전부 다한테 좀 어필이 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은 그러니까 are to give them in larger than different childlike features. 뭐였어? To give, 주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좀 더 확장이 되고 변화된 이런 애들 같은 특성들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가 뭐가 되냐면 strategy,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뭐 S가 붙어있거나 뭐 복수 취급을 하는 그런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 주어에 맞는 단수 동사인 is로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in the idea of selling. 자, 이 주된 철학적 변화죠. 우리의 이 셀링에 대한 개념이죠. 이 판매에 대한 개념의 주된 철학적 변화가 came, 나타났어요. 언제? Industrial societies, 산업사회가 became more affluent, 부유해지고 더 경쟁적이 되고 world 지리학적으로 더 커졌을 때 이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에 이거는 forest
뭐뭐 하게 했는데요. 플러스 다음에는 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이 사업체들을 뭐하게 만들었느냐. 디벨롭, 발전시키게 만들었죠. Closer relations with buyers and clients. 이 바이어와 클라이언트, 고객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발전시키게 만들었다. 이거 아직은 충분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거를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만들었어? In turn, 결국에는 made business realize, 이 사업체들이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That it wa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뭐가? To produce a quality product,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만들었다. 이 적절한 가격에 제품을 질 좋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를 기업체들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얘들이 이 바이어랑 클라이언트를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클로저에는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in fact, 사실은 It was equally essential. 똑같이 중요해. 뭐가? To deliver products. 이 프로덕트, 제품들을 제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That customers actually want it. 이 커스터머들이 제대로 원하는 거를 전달을 해주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랑 이 reasonable price에 제때 이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랑 똑같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헨리 포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 사장이죠. 포드사의. 그 다음에 헨리 포드가 만들었는데 his best selling T모델 포드,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리는 T모델인 포드를 생산을 했는데 in one color only. only가 뒤에 나와서 요거를 얘기하겠죠. 오직 한 가지 색깔인 블랙, 검은색만 만들었다. in 1908년에 근데 이게 but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는 이게 no longer,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게 되겠죠. 아, 여기도 equally essential, 이 deliver product랑 이거랑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게 되겠고. 자, 그 다음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이게 사회의 현대화가 led to, 이끌었는데요. 마케팅 레볼루션, 마케팅의 혁명을 이끌었죠. 근데 얘가 뭐야? strengthen, 일단 얘부터 나왔으니까. The view that, 일단 관점을 이끌었는데, 어떤 관점? that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이 생산이라는 것이 its own demand, 그것의 고유의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마케팅 혁명을 만들어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현대사회에 이 제조만이 그거 자체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저 프로덕션 자체는 아까 헨리 포드가 얘기했던 한 가지 색깔로만 이 제조를 때려박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사회에는 어떠냐? 이 customers actually want it. 이 고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strengthen,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 destroy, 이러한 관점을 이 재장만 하면은 수요가 생길 거라는 이러한 관점을 파괴시키는, 약화시키는 이런 단어가 와야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고. 그 다음, customers and the desire to meet their diverse and often complex needs. 그러니까, 고객들, 그리고 the desire, 욕망이죠. to meet their diverse and often complex needs. 그러니까, 만족을 시키려는 욕구. their diverse, 이, 다양하고, 때로는 복잡한 니즈, 요구들을, 필요성들을 만족시키려는 이런 욕구들이 became the focus of business. 이 사업체들의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장 흐름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